한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유통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입니다. 이 사업의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드러나야 될 진실이 남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의 관문, 서초구 양재동에 새로운 상업단지가 들었습니다. 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파이시티 로비 사건과 관련해 이들만 수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영준 씨의 최측근이자 자금관리인으로 불렸던 이동조 회장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을 소환조사해 이 회장이 박영준 씨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회장을 박 씨의 자금관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뒤 검찰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발언을 발판 삼아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론도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포스코 건설의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40여억 원의 비자금이 국내에 흘러들어온 정황까지는 포착한 상황입니다. 당장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직을 지낸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사장 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포스코 비자금 사건의 키 역시 검찰이 2012년 당시 박영준 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했던 이동조 회장이 쥐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동조 회장은 박 씨와 함께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고 이동조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 무사에 들리더라고. 또 이 두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함께 어울려 다니며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권이 나올 만한 사업들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준이하고 그때 누구 옆에 앉으냐 그 사람이 그 이동조였던 것 같아요. 뭐 도시락법도 하고 뭐 한바한다고 그랬어 그 당시에. 그때 박영준 전 차관 얘기를 듣더니 이제 말이 좀 이제 먹히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겠다. 지금 정도면. 검찰은 향후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 관련해서는 기자분들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형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